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 먹방은요 체리인데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저희 채널에 가시면요 그 가입 버튼이 있어요. 그 가입 버튼을 해주시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는 건데요. 아니면 떵 식구가 되는 거예요. 약간 1개월이 되면은 떵깨 이모티콘, 2개월이 되면은 개떡이 이모티콘, 3개월이 되면은 떵깨떵 이모티콘도 네, 얻으실 수가 있고요. 그 채팅창에 이모티콘을 여러 가지가 쓸 수 있어요. 떵깨 모양, 뭐 개떡이 모양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혜택도 있고, 그리고 신기한 메뉴들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들 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가입 부탁드립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님도 반갑습니다. 치즈 아마 13,000원 될걸요? 큰 통에? 근데 시간이 지나면 9,900원 막 이렇게 될거예요. 저 시베끼 달인이에요. 아, 우리 YG님 고맙습니다. 체즈를 많이 먹었어가지고 그냥 개그돼요. 체즈가 새콤달콤해요. 새콤하면서도 마지막에 끝에 달아요. 끝난 맛있어. 처음에 저도 체리를 뭔 맛으로 먹자 했거든요. 근데 씹는 식감도 맛있고 그냥 보기에도 이뻐가지고 먹고 싶잖아요. 맞죠? 봐봐요. 보기에도 너무 이쁘게 생겨서. 시들 여름 때 과일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. 왜냐면 여름에가 과일이 진짜 많잖아요. 과일 천국 아닙니까? 싸고 뭔가 여름에 많이 먹어줘야 돼요. 진짜 새콤달콤해. 시골에서 예전에는 이 체디는 솔직히 먹기 힘들잖아요. 근데 앵두는 나무에 막 있으니까 봄 약간 지나서 거의 그쯤이 여름이었나? 그쯤에 앵두 많이 따먹었어요. 교회 벽 그 옥상이 있거든요. 거기에 앵두나무 열렸는데 앵두 막 그 자리에서 막 따먹었어요. 에어컨 소리다, 에어컨 소리. 물 갈아주는 소리. 개떡님은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그냥 제가 했었을 때 당시에도 유튜브가 엄청 막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렇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볼까? 그리고 유튜브 수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엔 제대로 나와있지가 않았어. 근데 지금은 유튜브 수입을 막 아시잖아요. 많은 분들이 돈이 된다 막 이런 걸 아시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된다 그런 걸 좀 잘 몰랐어요.
근데 그냥 솔직히 그냥 해봤어요.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알게 됐죠. 구독자 수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상에 대한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고, 그리고 영상 길이, 그리고 시청 시간, 그리고 이제 어디 나라에서 봤는지,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확실하진 않아요. 네. 개떡님, 똥개님 26살이죠? 27살이요. 그 BJ들이 많던데 합방기에 한번 해주시면 안되나요? 합방이라는게 먹방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하루하루마다 영상 올리시는 BJ분들이 많잖아요.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다 이게 내가지고 다같이 이렇게 해야되는건데 좀 쉽지도 않고, 그리고 좀 그런건 없는것 같아요. 먹방은 약간 합방에서 같이 먹는다든가 그런건 좀 많이 없는것 같아요. 예전부터 그래왔던것 같아요. 제가 볼때 시간적 먹고 있는 건 첼비야. 뱃속이야? 뱃속을 평소에도 많이 먹다 보니까 뱃속보단 다른 거 먹고 싶었어요. 빨리 더 잘 어울려요. 약간 미니 사과 같죠? 먹방 메뉴 추천 좋죠. 이건 진짜 사과 같다. 기분 나쁜 채팅 볼 때는 솔직히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넘기죠. 너무 심한 거는 좀 그래 하고. 와, 배찬다 이제. 라면까지 먹어가지고. 여기까지 먹을게요. 녹화 끝!